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시장가 주문 기능을 비롯한 출금 사용성 개선, 아이폰 호가 전면 개선 등 업데이트에 나섰습니다. 우선 시장가 주문은 원화마켓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해당 기능은 다양한 형태의 주문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. 앞으로 시장가 매수 주문을 하면 주문 총액의 입력 총액만큼 시장 가격으로 매수 체결이 이뤄집니다. 마찬가지로 시장가 매도 주문을 하면 주문 수량 입력 시 입력한 수량만큼 시장 가격으로 매도 체결이 즉각 이뤄집니다. 시장가 주문은 원화마켓만 지원하며 PC앱과 모바일 앱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. 안드로이드 앱은 1.9.4 버전부터 아이폰 앱은 1.19.5.0 버전부터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보다 간편한 출금 기능을 제공하고자 출금 사용성도 대폭 개선했습니다. 출금 주소 입력을 간편화했으며 자주 사용하는 암호화폐 출금 주소를 즐겨찾기로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즐겨찾기 주소는 마이페이지의 회원정보에서 조회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출금 시 최근 출금 주소 5개를 선택해 출금할 수 있습니다. 다만 IOTA 등 일회용 주소를 사용하는 암호화폐는 즐겨찾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. 특히 메인넷 등으로 인해 암호화폐 입금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암호화폐 출금 시 반드시 기존 등록한 입금 주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또한 출금 수량 입력 간편화와 메모 작성 기능도 추가했습니다. 해당 기능은 출금 수량을 퍼센트 단위로 입력 가능하고 출금 시 메모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 세부적으로 일반 출금은 내 계정에 메모 남기기가 가능하며 바로 출금은 내 계정과 받는 사람 계정 모두 메모 남기기가 가능합니다. 거래 내역 페이지에서 입출금 상세 조회도 할 수 있는데요. 거래 내역 페이지에서 거래 종류를 선택하고 입출금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입출금 상세 내역은 팝업창 형태로 입출금 유형, 완료 시간, 입출금 수량, 출금 주소, 거래 아이디, 메모 정보를 안내해 줍니다. 적용 플랫폼은 PC 앱 모바일 웹으로 아이폰은 추후 지원할 예정입니다.